네, 오늘은 건담 시리즈 오프닝 엔딩 월드컵 애니를 보다 보면 건담을 떠나서 곡이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아마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하이라이트 부분 짧게만 듣고 넘어가는 형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G 건담즈 레콘기스타랑 빌드 다이버즈인데 둘다 들어본 기억이 안 나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빌드 다이버즈. 빌드 다이버즈 리라이즈 오프닝 곡이 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좋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톤 좋아해서. 빌드 다이버즈 빅토리 오프닝이랑 기동전선 간다 에이지 둘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크로스 세븐 그 노래 하신 그분이신가? 그 다음에 건담 에이지 엔딩 세 번째인데 안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 둘다 좋은데? 별로면 바로 빅토리 하려고 그랬거든요? 노래 좋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더블 제타 엔딩이랑 디 오리진. 약간 올드한 J-pop 느낌 있잖아요. 저 이런 톤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더블 제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거 너무 클래식해가지고 저는 이거 바람이야 이걸로 하겠습니다. 턴에이 엔딩이랑 기동전사 건담 데스티니. 이거는 들어봐야 된다 확실히. 약간 그 일본의 엔카 같은 느낌도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턴에이 그 노래는 아니었네요. 기동전사 건담 이거 리마스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 레볼루션인가? 저 이거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엄청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드 애니를 안 보더라도 이 노래는 계속 들었었어요. 이거 다시 들어도 좋네요. 데스티니 리마스터 이걸로 하겠습니다. 2기 오프닝, 1기 오프닝 둘다 들어봐야겠네요. 네, 이거 1기 오프닝 이거는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거는 많이 흥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2기 오프닝. 그래서 기동전사 건담 유니콘이랑 또 빅토리 엔딩인데 이것도 유니콘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일단 제 스타일 곡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빅토리 엔딩 좋아했던 게 엔딩이 되게 화질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몇번 돌려봤던 기억이 나서 1기 엔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담 브레이커 배틀로그 대 이것도 오리진이네요. 둘다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요거랑 이제 귀에 딱딱 꽂히는 게 디 오리진이라서 디 오리진 하겠습니다. 빌드 다이버즈 대 오펀스. 이것도 상큼한데 일단 그 다음에 엔딩. 뭐 톤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일단 오펀스 쪽이 제 취향에 가깝네요. 기동전사 제타 엔딩하고 암님의잖아이. 이건 너무 유명해가지고. 별하늘의 빌리브 이것도 좋은 곡이죠. 암님의잖아이가 이거 좀 센데. 이거 뭐 귀에 잘 박히는데 왜 하필이면 가사가 애니메이저나이였을까? 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애니메이저나이가 일단 임팩트는 있으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그나이트다. 이거는 기동전사 건담 먼저 들어볼게요. 예, 제 스타일이 아니고 이그나이트는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이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주 뻥 진짜 미친듯이 차요. 이거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저는. 기동투전 G랑 NT 엔딩인데 NT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페이트 오프닝이었나? 아무튼 그 부른 가수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가수 톤도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건 좀 고민된다. 기동투전 G 오프닝 들어볼게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릴 때 기동무춘이 진짜 열광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라고 하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들을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내러티브 쪽이 제가 좋아하는 가수다 보니까 내러티브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에이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건담 에이지가 생각보다 노래가 퀄이 좋은데요? 이거 왜 망했지? 괜찮다. 이거 바다보다도 깊게는 제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아, 근데 이게, 아, 맞네. 내가 투니버스판을 좋아했구나. 이거, 이 노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에이지 하겠습니다. 에이지 생각보다 괜찮은 노래 맞네요. 그래서 일단 이거 에이지. 시드 오프닝이랑 또 유씨인데, 유씨 들어보, 아, 유씨 생각보다, 아. 아, 막이 노래, 유니콘 이 노래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리브. 아, 이 목소리를 가진 가수분도 좋아하는데, 아, 그래도 이번에 기동전사 건담 유씨. 이게 좀더제 취향이에요. F9이라고 다이버즈인데, 이거는 F9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저한테는 아니네요. 네, 보고 일하겠습니다. 리마스터 엔딩하고 이번에 시드 노래가 좀 좋은 것들 많았어. 이거 좋고, 그 다음에 아, 저는 데스티니 엔딩, 사기 엔딩이 더 좋습니다. 사기 엔딩. 나라라 건담, 기동전사 건담 오프닝. 이거 도비아가레. 아, 이건 애니 엔딩이 아니라 아예 가요를 만들어놨네요. 예, 요즘 애니에는 퀄리티를 많이 쓰네요. 더불어 엔딩하고 빌드 파이터즈 트라이, 이거 둘다 기억 안 나는데. 트라이까지는 봤으니까 요것도 기억나네요. 그 다음에 프렌드. 아, 이 노래 기억났다. 이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이거 철의 오펀스 오프닝이랑 기동전사 건담 에이지. 이번에는 에이지 먼저 들어볼게요. 에이지 되게 좋은 곡 많던데. 아, 이 샤우팅하는 노래가 되게 좋은데? 역시 에이지가 명곡이 좀 많네요. 노래 좋은데? 자, 그 다음에 철의 오펀스 들어보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에이지 2기 엔딩 가겠습니다. 자, 빌드 파이즈 트라이 1기 오프닝이랑 이제, 데스티니 2기인데, 요것도 트라이 먼저. 트라이는 저한테 너무 어거지였는데, 그 어거지인 장면을 이 노래가 억지로 캐리하는 느낌이었어요. 몰입 안 되다가도 일단 몰입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노래 좀 열렬 같은 느낌으로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니. 아, 이번에는 트라이 오프닝, 이게 그래도 좀 열렬 같아서 이게 좋습니다. 2기 오프닝이랑 빌드 다이버즈 리라이즈인데, 이거는 빌드 다이버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상큼하네요. 그 다음에 시드 오프닝 2기. 이거는 제 기억이 나네요. 이 노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노래도. 그래서 건담 시드 오프닝 2기 이걸로 가겠습니다. 빌드 리라이즈가, 빌드 시리즈가 노래가 되게 많네요. 오펀스, 이것도 오펀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락 같은 느낌. 빌드 다이버즈 리라이즈가 좀더제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나 함께였는데 엔딩 하고, 이거는 건담 X인데 건담 X 드림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윙 건담 느낌이 나는, 느낌이 비슷해요. 아, 이 노래 좋아합니다. 이 노래도 기억에 있네. 저 애니 노래 되게 많이 들었네요. 예, 이 노래 되게 좋아했습니다.
시드 데스티니 오프닝 3 데스티니 먼저 들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화이트 리플렉션. 아, 이 노래는 아. 아, 이거 이 노래 딱 나오면서 당나귀 쫙 펼쳐지면서, 예, 아무튼 이 노래 좋습니다. Trust You 이것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08소대부터 들어볼게요. 이것도 노래는 괜찮네요. 자, Trust You. 아, 이거 좋아요. 기동전사 건담 엔딩 4. 아, 사기 엔딩. 아, 이 노래 듣길 잘했네. 기동전사 건담 오프닝이랑 이제 시드 엔딩 3, 4. 이건 뭐죠? 나카시마 미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이 노래도 좋죠. 나카시마 미카는 노래는 좋아요. 기동전사 건담 사기 오프닝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카시마 미카. 둘 다 유니콘인데. 이것도 둘 다 약간 난해하긴 한데 전 요거 하겠습니다. 언젠가 하늘에 닿아서 기동전사 철의 오펀스. 자, 2기 오프닝자. 아, 이 노래도 상큼하죠. 자, 철의 오펀스 들어볼게요. 이기 오프닝 노래 나쁘진 않아요. 일단 그래도 제 추억 속에 이 오프닝이 좀 더 저한테 임팩트 있으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폭풍 속에서 빛나죠. 크으, 이거를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기 오프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도 좋아했는데. 땀. 땀. 예, 이 노래 좋습니다. 폭풍 속에서 빛나죠. 자, 기동세계지 전자 엔딩 디 오리진. 아, 이거 뮤직비디오를 너무 못 찍었는데. 아, 발성 톤이, 예, 건담 X가 좀 더 좋습니다. 저는. 아, 이것도 레콘기스타 찾아봐야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가 더불어 대표곡 같은 느낌이라서 저 이 노래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 저것도 괜찮긴 했는데. 아, 아까 그 노래도 좋았는데. 아, 모르겠다. 아무로 이걸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로 막 계속 얘기 나와가지고 기억을 할. 파이트 스트라이. 상큼한 거 하겠습니다. 저 영원히 아무로는 중독성은 있는데 취향은 아니거든요. 예, 이걸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X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고퀄로 뽑아놨지? 퀄리티가 괜찮네요. 자, 데스티니 엔딩. 아, 아, 이것도 데스티니. 예, 제가 생각보다 데스티니 노래를 되게 좋아하네요. 더불어 프로토타입하고 쿠쿠르도스 도안에서 이건 먼저 이것부터 들어봐야겠다. 노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아, 이 영상 때문에 몰입이 안 돼. 자, 프로토타입. 예, 근데 이거는 프로토타입보다는 쿠쿠루스 도안의 섬 엔딩 노래가 좀 더 낫습니다. 이걸로 갈게요. 시드 데스티니 오프닝이랑 이제 턴에인데 이거는 턴 먼저 들어보겠다. 옛날 들어본 가수분인데 이게 오프닝은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노래 같진 않아요. 예. 자, 데스티니. 뭐야 이게? 뭐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원래 원곡 이랬나? 되게 별론데 저한테 이건? 이 노래는 되게 저한테 별로예요. 차라리 센츄리 컬러. 노래 뭐지 방금? 자, 맨 오브 데스티니. 빠바밤. 이거 완전 진짜 재즈죠 기분. 자, 빌드파이터즈 2기. 들어볼 것도 없이 맨 오브 데스티니. 자, 건담 빌더즈 비기닝. 이거 비기닝이네. 오케이. 이 노래, 야, 이 노래 좋죠. 아, 이 노래 가겠습니다. 아, 이 노래, 오랜만이네. 자, 데스티니랑 빌드 파이터즈인데 이것도 들어봐야겠죠? 이것도 나쁘진 않네. 자, 데스티니. 아, 역시 이번에도 데스티니. 예, 아, 이 노래 좋아요. 디오리진하고 철의 오픈스인데 디오리진은 그 여자 가수분이 다 부르나 보네. 오픈스는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괜찮아요. 3기 라플라스의 방 이거랑 이것도 엔딩부터 들어보겠다. 아, 둘 다 그저 그런데? 그럼 철을 하겠습니다. 예. 턴에이턴. 아, 이건 턴에이부터 들을게요. 턴에이턴. 예, 그래서 이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어요. 자. 이거는 턴에이가 더 좋습니다. 턴에이로 가야겠다. 자, 필드 파이터즈 2기 대 철혈의 인연. 이것도 필드 파이터즈 먼저 들어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자, 2기 엔딩. 이거는 필드 파이터즈. 자, 기동신세계 건담. 이것도 X부터 들어봐야겠다. 아, 이 노래가 이제 슈로데 하면 항상 이제 X 출격할 때 이 부분이 깔리죠. 아무튼 이 노래도 좋은데 이거 들어볼까? 둘 다 노래는 고만고만한데 엔딩이 제가 이거 이 장면을 많이 봤던 기억이 많아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NT 오프닝하고 다이버즈인데 이것도 엔딩 먼저 들어봐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노래. 이 노래 좋아합니다. 이 노래 좀 임팩트 있어요. 어디 보자. 뭐부터 들어야 하나? 이것부터 듣자. 이 노래도 좀 울리는데 근데 이게 이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해서. 다시 사. 네, 이 노래 좋아해서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번에도 되게 뮤직비디오 보면 진짜 몰입 하나도 안 되는데 일단 노래는 좋습니다. 스타도스 메모리. 빠밤빠. 예, 이 노래 가겠습니다. 둘 다 좋아하는 노래 같은데 어떡하지? 아,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죠. 자, 그 다음. 아, 저한테는 이게 되게 고민되는 건데 근데 노래로 따졌을 때 저는 이 시드 쪽, 예, 이 노래가 저한테도 되게 좋았었어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깝네. 저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V 건담. 자, 이 노래였고요. 그 다음에 더블 오프닝. 아, 이 노래는
예, 이 오프닝 때문에 더불어가 겁나 까레하게 느껴져서 제가 더불어를 쫙 봤죠. 좋은 곡이었습니다. 이것도 디오리진하고 더불어인데, 이거 더불어, 아, 디오리진 먼저. 아, 모르겠네, 이건. 둘다제 취향도 아닌데, 그냥 이거 하겠습니다. 에이지, 에이지 기대되는데. 에이지. 좀더좀 찰지게 저 애니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나쁘지 않았었는데. 노래는 일단 좋습니다. 예, 에이지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레콘기스타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오프닝을 계속 이게 성의 없게 만들긴 하는데, 노래는 좋아요. 예. 근데 오프닝 되게 똑같이 뱅크샷만 몇 개야, 지금.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사일런트 보이즈. 아! 이 노래는. 이 노래는 기억나죠? 이거는. 이거는 더블 제타의 사일런트 보이즈. 아, 이거는 웅장한 느낌이 있는데, 이 슈로드에서 느꼈던 느낌이 세서 그렇지. 노래는 이게 더 좋네요. 수성의 마녀랑 성광기 레스타. 나쁘지 않은데, 노래. 자. 이게 수성의 마녀 오프닝은 그냥 통통 튀고 상큼한 느낌이거든요. 내가 아주 진득한 거는 레콘기스타가 좀더 진득한 느낌이라서 저는 레콘기스타 하겠습니다. 자, 천년 마녀나 더블 제타부터 들어가겠다. 이건 좀 너무 올드한 느낌이. 그나마 이거 매직. 재즈 느낌이죠. 다래고치. 이거는 다래고치가 저한테 쩔어요. 예, 이걸로 가야겠다. 아, 좋네. 오케이, 요거랑 에이지. 아, 에이지 노래 괜찮은데. 네, 에이지 가겠습니다. 둘 다. 자, 이번에는 에이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별론데. 예, 네, 이거는 무조건 이거죠. 예. 네. 술도 들어봤는데, 유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수성의 마녀 엔딩곡이 좀더 낫습니다. 이걸로 갈게요. 레콘기스타 대, 또 데스티니네. 이번에 레콘기스타 먼저. 데스티니. 둘 다 거기서 거긴데 그냥 레콘기스타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이지 대 더불어 엔딩인데, 이거 둘 다 노래 잘 뽑혔을 것 같은데, 이번에 에이지 먼저 들어볼게요. 별론데 이거는. 네, 이거 하겠습니다. 네, 둘다 들어도 뭐 별로 안 느껴지진 않네요. 트라이 먼저 들어봐야겠다, 이거. 오케이, 스타게이저. 스타게이저 노래가 이게 좀더 낫네요. 웅장하네. 이거는 시드부터 들어볼게요. 오케이. 자, 비욘드. 예. 딴딴딴.
이 웅장함, 예, 비욘드 더 타임 좋습니다. 예, 당연히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128강을 일단 다 해봤습니다. 아, 이거 발견할 수 있었던 점은 제가 생각보다 좀 시드 쪽, 데스티니 쪽 노래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과 의외로 건담 에이지 노래가 좋다는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좀 안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생각나는 김에 나중에 좀 들어보면서 계속 편집하거나 게임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